DNA. 4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시장 심리를 살린 가운데 벤 버냉키 의장이 추가 부양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큰 힘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69%,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1에서 2%로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째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애플 등 기업 실적 호조와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경기 우려 발언에 따른 부양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강화 등 긴급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확충을 고실로 공공기관들에게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금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에게 요구한 배당금 총액은 6,100억 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무려 1,800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4월 26일 어느덧 주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주기도 했죠.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장 초반 분위기를 좋게 한 가운데 이어서 연준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경제 전망을 높인 것이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제도 코스피 지수는 전형적인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 자세한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야겠죠. 대신증권의 윤승필 주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글로벌 증시가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애플의 효과로 나스닥 지수가 3,000포인트 다시 회복을 해줬는데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시장 심리를 살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경제 전망을 높이면서 번 버냉키 의장이 추가 부양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큰 힘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69% 오른 13,090.72로 마감하였고 S&P 500 지수도 1.37%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도 그 애플 실적 호조 때문에 크게 상승한 2.30%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또한 유럽 증시 또한 이틀째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애플 등 기업 실적 호조와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경기 우려 발언에 따른 부양 기대감이 호조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날 영국 지수는 0.06% 상승, 프랑스 지수는 2.09%, 독일 지수는 1.8%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증시 호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의 실적 호조가 있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2.30달러로 작년 동기 6.4달러에 비해 94.3%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예상치인 주당 순이익 10.04달러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호재로 작용했던 것이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추가 부양 가능성을 시사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버냉키 의장은 연준은 경제 회복과 실업률 하락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연준 재무제표를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한 것도 그 호재로 작용하였습니다. 또 추가로 그 유럽은행 총재의 발언도 그 유럽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였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표시하며 긴축 정책으로의 변환 가능성을 낳았던 그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그 목소리를 낮추면서 시장 우려를 낮췄습니다. 그 총재는 이날 유럽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아직 경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의 부양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출구 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좀 글로벌 좀 악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미국 내구재 지문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 3년 만에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이날 미 상무부가 지난 3월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4.2% 감소했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그각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그번 버넝키 의장과 그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 때문에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시선을 국내 증시 쪽으로 돌려볼 텐데요. 자, 어제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각각 코스피,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꼼꼼하게 짚어봐 주시죠. 예. 저희 어제 코스피 지수가 그 5일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 애플 실적 발표가 그 기회를 키대웃돌아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장초반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그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난 것이 결국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으로 기아차, 포스코, 삼성전자 우선주, 대우조선해양, 만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순매수한 기아차를 보시면은 앞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익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요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삼성전기도 기관이 순매수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실적 호조가 발표됐고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기에도 수혜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네.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이 순매대한 종목으로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제철, 현대차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이 순매도한 종목으로는 첫 번째로 GS건설, NC소프트,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어저께 특징적인 것이 대형 건설주들에 대한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1분기 이후 실제 중동 수주 실적이 없고 향후 수주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기관 외국인 동반 순매도가 나왔는데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1분기 중 신규 수주액이 11조 9천억 원을 기록, 연간 수주 목표액이 16조 원 대비 12%에 불과한 것이 좀 악재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SK 하이닉스도 1분기 영업 적자가 소폭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어저께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으로는 첫 번째로 SM, CJ 쇼핑, 파라다이스, 실리콘웍스, 다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으로는 CJ E&M, 골프존, GS 홈쇼핑, 하이로코리아, 테라세미콘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파라다이스가 그 중국 노동력 특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저께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 중에 CJ E&M이 있는데 5일 연속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실적 터너라운드 전망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2분기에는 방송 부문, 3분기부터는 게임 부문도 실적이 터너라운드 될 거란 예상 때문에 기관이 지금 5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특징적인 것으로 보시면 골프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스크린 골프장에 사용되는 골프 시뮬레이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이 많은 5월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 야외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골프 연습장에 대한 수요가 역시 증가해 2분기에도 꾸준한 실적이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기관의 수급을 어제 보니까 IT와 자동차에 올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은 좀 어떤 흐름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자, 앞서 다른 전문가님은 글로벌 증시 훈풍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주인님은 어떻게 오늘장 예상하십니까? 예, 우선 오늘 미국발 훈풍과 저가 네. 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 기술적인 반등은 지금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일 출발은 플러스 15포인트 내외에서 시작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코스피 지수도 전강 후약 장세를 나타낸 끝에 연속 5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장 초반 IT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그 선현물 가격 차인 베이스 약화에 따른 그 프로그램 매물 부담이 좀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그 애플의 깜짝 실적이란 대형 호재에도 탄력적인 반등을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이후로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을 앞둔 재정위기 우려와 그 지난 9일부터 계속되는 외국인 매도세,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위축된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철저히 실적에 근거한 종목 대응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형주와 우량주들, 특히 IT와 자동차 업종들은 지금 실적이 개선이 기대가 크므로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철강이랑 화학 쪽도 중국이 지금 부진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 신호가 나온다면 앞으로 2분기에도 철강이랑 화학 쪽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 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에 해당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또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중호 이런 기계주들도 실적을 발표하는데 간밤 캐터필라의 실적은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낙폭을 크게 키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런 기계주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계 쪽도 아직은 좀, 오늘 크게 상승은 하지 못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캐터필라 마찬가지로 실적이 발표되면 또 주가가 좀 약간 빠지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쪽도 그 중국에서 신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크게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혹시 이들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오늘은 뭐 그냥 계속 들고 가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좀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들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중국 쪽에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중국에서 신호가 나와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그 투자의 개선 그 다시 그 매매를 하시는 게 어느 정도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중국발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좀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앞서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업종으로 자동차를 꼽기도 하셨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자동차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업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죠. 종목도 함께 봐주시면 더 좋겠고요. 예, 자동차 오늘 현대차가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현대차, 그 내일이 또 기아차 실적 발표 예정이 있는데요. 일단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금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부품주로서 현대모비스도 지금 실적 개선 기대가 크게 되고 있고, 또 만도가 또 부품주로서 실적 개선 기대가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도 쪽 자동차 업종과 자동차 부품주를 크게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지만 주가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한데요. 물론 호실적에 오늘 주가가 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 흐름은.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오늘 장 초반은 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한 그 재정 위기, 위협 재정 위기 우려로 크게 상승은 못하고 장 초반과 비슷한 수치로 장 마감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그럼 이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신규 매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은 신규 매수는 그냥 쉬어가는 게 좋겠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그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윤승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에서는 증권 전문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맞이 이벤트를 맞아서 50% 할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30일까지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라인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김영근 전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아나페스 윗골이 달고 내려왔는데요. 5일 지지할 수 있을까요? 아, 아나페스, 예, 어제 이제 말씀드린 종목인데, 예. 매수가로 이제 그 하락할 때, 어제도 제가 소개를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전일의 강한 상승 이후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눌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 밴드 자체를 12,500원에서 13,000원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좋은 또 매수의 그런 구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좀 눌림이 나타났지만 오늘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어제도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모습 이러한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승을 시도할 거다 이렇게 좀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수급 늘어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의 그 말씀드린 어제 설명드린 키콘에 대한 동사의 어떤 성장성 부분 이런 부분을 보고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예, 이제 나머지 그 종목들은 기존에 이제 제시해드린 전략대로 그대로 보유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골프존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골프존이라는 네. 종목인데 상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 사실은 이 본 프로그램 개편 전에 그때 이제 소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인데 목표가를 제가 한 6만 5천 원 그렇게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사실 네, 현재 상태에서 지난달에 한 7만 5천 원 정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한 달 정도의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한 번에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판단이 들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골프 시뮬레이터라고 하죠. 스크린 골프방 그런 업체 거기에 이제 그런 시뮬레이터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 그런 스크린 골프 업체 한 20여 개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골프존 점유율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독점적인 지위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진출도 상당히 지금 진행을 하면서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캐나다 이런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한 상태죠. 해외 쪽에서 어떤 모멘텀도 충분히 반영 앞으로 이제 주가에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스크린 골프를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리얼이라는 그러한 제품 상당히 이제 실제 골프장에서 치는 것처럼 아주 센서가 아주 민감하고 재미도 있고 하는 그러한 저도 이제 자주 가는데요. 지금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 비전이라는 그런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금 시장에 진입이 되면서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스크린 골프 업체에서 그 비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골프존에서 이제 신규 그런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또 견조한 실적의 성장세를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드리고 이 부분 실적적인 부분은 제가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22%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거의 60%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 차트를 좀 보시면 아주 차트도 뭐 오늘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하게 21선 돌파하면서 지금 현재 코스닥의 시장 아주 어려운 시장에서도 시장과는 전혀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종목이 아주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한 종목 또 기관의 수급이 살아있고 최근에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 12거래일 연속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한 상승의 또 주체는 기관에서 상당히 큰 그런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러한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68,500원에서 69,000원 전일 종가 요 사이에서 매수를 말씀드리고 그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75,000원, 전고점인 75,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그 목표가에 도달을 할 경우에 이제 추후에 더 목표가 상향을 한다든가 그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5,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이후에 좀 주가가 하락하지만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외국인 수급 보고 참 놀랐는데요. 계속 연속적으로 네. 사줄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사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이 분명히 뭐 매도도 나오겠지만 현재는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한 이후에 최근에 한 10거래일 연속 매수가 이제 진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이러한 매수가 진입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68,500원에서 대응하는 전략 세워주셨는데 목표가 75,000원, 손절가는 65,000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한 번씩 더 짚어주시죠. 예, 매수가 같은 경우 68,500원에서 전일 종가에도 69,000원 이 사이에서 매수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인 75,000원, 단기적인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그 이상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뭐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종목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5,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확실한 에이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양승모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연일 하락하면서 196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그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오늘 좀 시황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재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를 보면은 뭐 삼성전자 지수다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편중이 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IT 운수 장비,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 뭐 기아차, 현대차 이렇게 3인방이 상승 말고는 좀 모멘텀이 좋은 건 사실상 없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섹터인 뭐 건설, 뭐 은행, 뭐 철강, 해운, 화학, 조선 이렇게 실적 받쳐주는 업종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편중이 심한 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외국인이 지속적인 또 사랑을 받아왔던 이런 화학 업종도 LG 화학에 대한 이런 어닝 쇼크로 무너지기 때문에 이에 맞서서 아마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만 움직이는 장이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지수는 마이너스라 다른 업종들이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500포인트 밑, 그러니까 투매권대에서는 반등을 또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장은 수익이 안 나는 건 지금 당연한 장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조정에 대한 빌미를 하여야지만 다른 업종들이 또 반등을 주는데 좋은 자리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유럽 증시뿐만 아니라 뭐 미국 증시 크게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마감이 되어졌는데요. 오히려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가 일단 135만 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삼성전자의 저항으로 이제 곧 이제 135만 원짜리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시황이 조금 바뀐다면은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역으로 여타 업종 그리고 코스닥을 통한 역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48포인트 하단 지지를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단 밴드는 1997포인트 밴드권이 열려져 있는 만큼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지수대를 이용을 해서 박스권 대응과 혹은 또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이번 주는 조금씩 지켜보자. 그러니까 왜냐면은 올라간 상승과 하락이 어느 정도 억제되어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관망 쪽이 좀더 좋아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금 비중 늘리면서 관망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공업은 어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개인들이 꾸준히 팔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대동공업은 어제 이제 그 매물권 5,500원을 드디어 열어낸 모습을 이제 어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5,600원짜리까지는 넘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대동공업의 움직임은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조금씩 찰시전을 하게 만들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아무래도 매도에 대한 지속적인 새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여전히 상승 모멘텀은 좀 유효하기 때문에 5,800원 지금 제가 1차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까지는 그대로 한번 보유해보자라는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루멘스인데요. 자, 루멘스도 어떻게 보면은 5,800원을 이탈한다면은 저는 종가상으로 이제 매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고 또 지난 뭐 며칠 전에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일단 손절가 밴드는 크게 이탈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동일하게 종가상 기준으로 5,80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보유에 대한 의견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프리마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네, 슈프리마도 마찬가지지만요. 비중 축소한 이후에 좀 현금 한번 들고 있어보자. 그리고 다른 이제 여타 종목들도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탈 시 매도에 대한 전략 두 종목이 지금 벌써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하고 이제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프림화도 지금 최근 주가의 움직임이 지수와 크게 동요를 받지 않고 또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장세에서는 이렇게 바로바로 급등하기보다는 충분한 조정을 주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더욱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종목이지 않느냐. 그만큼 이제 그 펀더멘털부터 이제 장기적인 이제 그 매력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목표가 17,500원까지 상향 조정에서 보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ICK 어제 이제 장중한 때 이제 7% 정도의 상승을 했던 모습이었지만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마감되면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ICK도 이렇게 그 변동성이 나오는 이유는 그 이전에 뭐 투자 심리선이라고 하는 그 20일선을 갭으로 한번 이탈이 되면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갭자리, 그러니까 갭으로 올리고 갭으로 떨어지는 그런 장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그대로 한번 보유를 해보자 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는 기관이 좀 팔고 있는데요. 수급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원익 IPS도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최근 거래량들이 많이 그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원익 IPS가 나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일봉상 추세대가 지금 일단 하단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쌍바닥의 흐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지금 수급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기관 투자들이 좀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지만 지금 최근 장세에서는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나 이제 뚜렷한 모멘텀이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향후 이제 개선이 된 뭐 실적이라든지 혹은 또 IT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의 이제 그 강세를 타고 갔을 때 이 종목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21선 저항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21선 저항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 원익 IPS가 나빠 보이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21선에 대한 부분으로까지 따진다면 7,780원 자리까지는 일단은 밴드권이 좀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단 밴드로 따진다면은 뭐 한 7,200원부터 그리고 상단 밴드로 따진다면은 8,000원 수준까지.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박스권 밴드권을 이 지수 하단부 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쉽지 않은 자리이기도 하겠지만요. 지금 그 21선이나 그 수급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바로 장중에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것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고 만약에 갭으로 뛰면서 올라간다면은 오히려 이 종목은 윗꼬리를 맞거나 혹은 안에 밑꼬리, 밑단을 다시 확인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을 좀 예상이 되는데요. 오히려 지금 뭐 갭으로 해서 21선을 돌파하기보다는 장중에 거래량을 동반된 상승이 나오면 오히려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익 IPS는 거래량 동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LG플러스가 5일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AS 해주시죠. 네, 어제 그 추가 하락을 부르는 긴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하락의 주범이었는데요. 전저점을 깨며 연중 최저치를 또 새로 썼습니다.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금일 시장 상황이 좀 호전된다면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전략은 5,800원, 5일선까지 얼마나 이격을 좁히느냐 하는 게 관점이고요. 수급적으로 기관과 그 외인의 움직임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손절선 5,500원 잡으시고요. 중기 보유 전략에 유효합니다. 네, 손절가 5,500원 태워주셨으면서 중기 보유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좀 중기적으로 가져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준비했습니다. 네. 2분기 수주 기대감이 가장 큰 요인인데요. 현재 2분기까지 수주 증가로 하반기에는 실적 기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럽발 악재가 조금 수그러들면서 조선주 반등에 신호탄이 아니냐는 시장의 또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가 양호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추천 사유입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5일선하고 20일선은 하락이지만 60일선이 아직 꺾이지 않은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합니다. 네, 그렇다면 60일선을 딛고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그거를 좀 기대하면서 네. 네,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네. 네, 가격은 어느 선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매수가는 3만 원에서 예, 한 3만 300원 정도, 즉 5일선 부근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선은 2만 9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60일선인 예, 3만 2천 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매수가 3만 원 선에서 저희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중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한 주간 포트폴리오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개장을 한 33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대응 전략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청송촌놈 신창호 대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래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좀 전략 세워보기 전에 먼저 어제장 점검부터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어제 코스피가 뭐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 요즘처럼 1등주 위주로만 장이 흘러가는 모습이었는데 어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장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잡든지 아니면 하루 더 1등 주식은 하루 더 지켜봐야 될, 저 하루 더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모양인데 어제 이제 61일평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를 대응을 했을 거고요. 61일평을 대응하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힘든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1일평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이동평균 자체에 이제 저항가 있고요. 이동평균 자체에 예, 저항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평균 자체 저항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61일평을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요. 지금 이제 60일, 과거 60일 캔들 차트 이제 지지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장 자체가 굉장히 그 61일평, 그 과거 캔들 차트 61일평에 지지해서 저 이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였습니다. 참 강이 어려웠죠. 어제 참 어려웠는데 계속 물려들어가고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은 계속 빠지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일단 어려운 모양인데 오늘 일단 주가가 반등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차 말했습니다. 5.12평 자체에서 굉장히 저항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어제 5항인데 오늘은 이제 제가 볼 때는 11.12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1.12평의 저항이 심상치 않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장 자체가 빠지는 타임에 빠집니다. 예, 장 자체가 빠지는 타임에 빠지니까 일단 뭐 우리가 예견했듯이 주가의 상승은 여러분 보다시피 38% 조정받은 상태에서 반등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쨌든 간 여러분 알다시피 하락폭에 38% 반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 하락폭의 반등이 오늘 1988, 한 1990포인트 전후까지는 주가는 저는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식을 너무 안절부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61일평의 꺾임 현상. 61일평의 하락은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일단 약세장 진입 모드 그리고 20일, 60일 테드 크로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다가 MACD가 영선을 관통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형적인 약세 모드를 보이는데요. 약세 모드가 이미 확정된 게 약세 모드 확정된 모양이 이미 주가가 지금 한 두 주 전에 이미 주가는 약세 모드를 이미 진입했습니다. 뭐 지금 광고에 보면 원금 회복 지만 추천하면 산다는 그런 잡놈들 말 듣지 마십시오. 그놈들도 술 사기꾼이니까 그놈들 말 절대 듣지 마라. 어떤 주식을 사도 아무리 좋은 주식도 종합주가 지수 앞에는 꼼짝 말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1일평이 이제 지금부터는 앞으로 한 5일 정도 있지만 이제 61일평이 본격적으로 하락할 때 주가가 반등합니다. 61일평이 본격적으로 하락이
아직까지는 한 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장 한 주 전후에는 계속 행보 장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조금 조심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요즘 모든 주식이 이제 사생결단 시기로 선물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선물 올려놓은 무슨 일 있어도 선물을 패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2조 정도 걸고요. 국내 기관 개인가에 한 2조 3천억 걸어가지고 사생결단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이 지금 상승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이기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기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굉장히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선물의 중심 가격은 한 267 정도에 있습니다. 선물 267인데요. 지금 261이니까 250, 5 정도니까 200, 한 포지션당 250만 원 정도 외국인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이제 공격적인, 반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외국인들도 사실 작년 9월 지분부터 계속 손해났기 때문에 사생 결단식으로 덤벼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아셔야 된다. 여러분 선물 모르면 주식하기 굉장히 힘들어진다. 누차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선물을 오늘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장비 부품 4인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장비 부품 4인방이 여러분 애플의 실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고점의 매도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장 자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다는 것은 유럽 부분이거든요. 세계 경기의 한 축이 유럽인데 유럽이 지금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채권이 발행되든지 말든지 저희들은 단순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후행 스팬이 일단 선행 스팬 원 자체에서 저항받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후행 스팬 자체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어쨌든 간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구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는 제가 볼 때는 약세 또는 횡보 국면이 된다. 제가 누차 이제 2주 전에 장 자체가 2천원 이상에서 하방 레벨을 다운해가지고 횡보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뭐 제가 좀 맞추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 보면요. 자꾸 이제 자기의 잘못을 급급하게 회피하는 그런 전문가들 그런 방송이 많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청사진 절대 청사진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 지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청사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오늘도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금 30% 전력 지출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개인들이 주식을 좀 샀는데 양봉 상태에서는 절대 주식을 사면 안 된다.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양봉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코피 터진다. 하늘 두 쪽 나도 MACD 영선 아래서 주식 사는 놈, MACD 영선 아래서 주식을 추천하는 잡놈, 그건 전부 잡놈이니까 여러분 그런 잡놈들 말 듣지 마시고 검은 토마토 아우 방송 그 다 잡놈들 나오는 방송이니까 절대 보면 안 된다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지금 MACD가 데드크로스 상태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지금은 폭락 때 저점 매수해가지고 짧은 매매를 하는 그런 스탠드런 작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또 고점 현금 매수에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뭐 한 주 더 횡보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다음 주는 좀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다음 주도 네. 횡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음 주말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큰 변곡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장은 100일 변곡점에서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우리나라 장은 항시 100일에서 변곡이 나옵니다. 100일에서 변곡 나오는데 지금 100일 변곡에 이제 곧 이제 그 다가오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예, 100일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보통 바닥에서 이제 100일에서 119, 119일 내로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면 주가가 이제 뱉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오늘까지가 89일인데, 다음 주 목요일쯤, 보통 이제 91일 전후 되면, 다음 주 월요일인데, 다음 주말 이제 97일에서 100일 되면 우리나라 장 자체가 굉장히 큰 변곡을 맞이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변곡점이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맞아가거든요. 100일 변곡점인데, 제가 이제 지금 내일이 이제 작은 변곡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장의 움직임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뭐 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트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여러분 보셨지만 제가 이제 누차 말했죠. 일목균형표 앞에 검은 구름은 하늘 두 쪽 나도 주가는 하락한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은 구름이란 것은 이제 앞에 이제 주식을 올려, 지금 참 언론도 나쁜 놈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럽이 이미 그 많은 물량을 팔았을 때 그걸 알면서도 다 판 후에 그 신문 내는 경제신문 그 작것들은 어떤 놈인지 모르겠어요. 그 경제신문에 말이야 유럽 그 돈을 빼가는 게 이미 그게 한두 달이 아니고 그 10개월 전에 이미 알았는데, 그런 나쁜 그 X들 말이야. 그 나쁜 놈들이에요. 그 10개월 전에 유럽 펀드 쪽에서는 계속 환매를 해가지고 돈을 출금해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걸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잡는 건데 말이야. 그 나쁜 놈들. 아, 여러분, 오늘 그 경제 특집 뉴스가 유럽 경제가, 유럽이 계속 돈을 빼간다. 이미 뭐, 수십조 빼갔다는 것을, 그거를 말이야. 뻘써 알면서도, 그거를 숨기고, 이 나쁜 놈들, 아이, 나쁜 놈들이에요. 경제신문, 그 아주 M, 한 H1보, 그 나쁜 놈들입니다. 그 신문 보지 마세요. 그 잡놈들이에요. 여러분 잡으려고 하는, 우리 개인들 잡으려고 하는 경제신문입니다. 그 나쁜 놈들이에요. 그걸 벌써 알면서, 그런 거를 벌써 이야기해야지, 선거한다고 말이야. 그런 거 하지도 않고,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일당 선행스팬 앞에 이제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약세장으로, 약세 모드로 보셔야 된다. 약세 모드의 전형이 뭡니까? 주가가 폭락한 날 사가지고, 주가가 반등하면 파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지 절대, 추격 매수, 붉은 날 주식 사가지고는 크게 먹을 것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또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하시느라 울컥하신 것 같은데, 좀 종목별로 대응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오늘 실적도 발표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실적 네. 발표가 꼭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미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자동차 지금 추세가 이제 죽지 않았던, 제가 누차 말해서 추세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후행스팬이 갠들차들하고 멀리 떨어진 종목들이 추세가 살아있다 하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아직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손절매 라인을 잡고, 끝까지 버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예상 주가 보면 이제 LG이노텍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점에 팔았죠. 지금 애플에 반영된 이제 장비 부품 사인방이란 말을 우리 서울경제 센티비에서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LG이노텍이라든지 장비 부품 사인방,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기를 제가 이제 고점에 매도를 쳤고요. 그저께 삼성전기, 그다음에 이제 삼성테큐윈이죠. 삼성테큐윈. 이거다 이제 고점에 정확히 제가 매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S산전입니다. LS산전, LG이노텍. 이래가지고 이제, LS산전 고점에 매도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이노텍. 이것도 이제 여러분에게 고점 매도 줬는데, 제가 이제 삼성전기라고 전략 매도인데, 장비 부품이 이제 계속 실제로 이제 중국 부품에 문제가 굉장히 많고, 대만이 중소기업이 이제 경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장비 부품 사인방 주식, 이런 주식들은 저점에 다시 매수할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올 초에 이제 디스플레이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LG그룹에 대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적자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오늘 잡 애널리스트가 LG전자를 또 12만원까지 더 상향한다 하는데, 이, 그거 완전 잡놈입니다. 와, 바닥에 있을 때 5만원대, 6만원대 이야기해가지고 사야지, 그걸 지금 8만원대 하는 놈은 어떤 놈이, 그 X는 어떤 놈인지 모르겠어요. 왜 주가가 모든 호재가 나올 때 추천하느냐고, 이 잡놈아. 호재가 안 나올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호재가 안 나올 때. 개인들 호재 나오면 꼭 사기가 물리는 그런 애널리스트, 그 월급 주는 CEO는 어떤 친구고 말이야. 그 나쁜 놈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LG그룹 지금 따라 사면 안 됩니다.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 내수 관련 종목들, 실적 이미 발표된 종목 사지 마세요. 악재 나온 종목 사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은 현금화 주력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볼고요. 진짜 신문 여러분 나쁜 놈들이에요. 신문, 경제신문 나쁜 놈들이니까 그 신문 보지 마세요. 그 돈 15,000원 한 달에 아까우니까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내수 종목 쪽으로 위주로 사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오늘 사는 날 아닙니다. 오늘 쉬십시오. 오늘 쉬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 주가가 오늘 11일평에서 저항받고 있습니다. 11일평에서 분명히 저항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오늘은요, 현금화에 주력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11일평 저항돼서 제가 볼 때는 오늘 11일평 1980 이상에서는
80 가까이서는 지금 현금화에 출액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 선물 동향을 꼭 보셔야 됩니다. 선물 동향 안 보면 큰일 나고요. 어제 주가가 상승해도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 동향을 꼭 보시고 외국인이 손절매를 치면은 주가가 반등하겠지만 외국인이 손절매를 안 친다면은 주가가 크게 상승하다 다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네. 선물 자체가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환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선물을 동향을 여러분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선물 동향을 꼭 보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요즘 상해 중국 증시가 우리 저때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줍니다. 요걸 꼭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머니메이더 삼성전자입니다. 요즘 주가가 빠지고 오르고 상관없습니다. 삼성전자가 플러스면 그날은 선물은 콜로 먹고요. 삼성전자 마이너스면 풋으로 먹습니다. 여러분 주식요 지금 쉬운 장 아닙니다. 분명히 어렵고요. 우리 돈 따먹으려고 언론 방송 외국인 기관 때문에 눈 벌겋게 설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1등 주식 사서 단무지 정신으로 여러분 버티는 길 외에는 없다. 여러분 잡주하지 마십시오. 인생 잡다해집니다. 코스닥 종목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1등 주식만 사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추격 매수 금지하고 현금화에 주력하는 하루 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좀 10일 일평선에 좀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종목별 대응 전략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